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모기에 대한 진실 10가지. 어떤 진실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. 첫 번째, 물리면 간지러운 이유는 피를 빨면서 뱉어넣는 침 때문이다. 이 침은 단백질 성분으로 24가지의 아미노산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. 두 번째, 물린 후 방어작용을 하려고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되어 간지러움이 유발됩니다. 세 번째, 간지럽다고 침을 바르거나 손톱으로 자국을 내면 수많은 박테리아가 있기에 곪을 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물린 곳에 얼음을 대거나 물에 희석한 식초나 꿀을 바르면 가려움이 사라집니다. 다섯 번째, 모기에 뾰족한 침은 사실 하나가 아니라 여섯 개의 침이 피부에 들어갑니다. 여섯 번째, 여섯 개 중 두 개는 관이고 네 개는 침입니다. 가는 침 중 두 개는 톱날 모양으로 굴곡이 져 있습니다. 일곱 번째, 톱날 모양의 침 두 개로 피부를 위아래로 썰면서 들어가고 소가죽도 뚫습니다. 여덟 번째, 놀라운 건 침이 일자로 되어 있지 않고 사실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. 아홉 번째, 사람 피는 알을 키우는 데 쓰고 실제 모기는 과즙, 식물즙을 먹고 살아갑니다. 열 번째, 여름철 더운 날은 그늘진 곳에서 쉬고 오후 서늘해지면 다시 움직입니다. 지금 이 사실들을 보니까 더 얄밉고 더 싫네요. 침이 자유자재로 움직인다는 점이랑 피 말고 과즙 같은 걸로 식량을 해결한다고 하니까 이것 또한 새로운 사실입니다. 오늘은 모기에 관한 진실을 살펴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특색 있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